조금 부드러워. 자,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들어간 스피커를 그대로. 나와서. 아, 그래요. 그러면 복다리무로 그냥 이어가 주시고. 그래서 나는 삼계탕을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꼭 복다리 음식을 먹는데 음식으로 더위도 이겨내고 건강을 보답 이어가서. 그럼 이만큼 다 날린. 오케이. 셋, 둘. 한국의 이열치열 음식들 정말 더운 음식으로 더위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대결 1라운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결과는요? 카트 몇 장을 주고 가장 좋은 때의 낙지라는 그런 뜻인데 이름의 한국말의 의미는요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지금 되는데 안 맞아요? 스테카메라 좀 깔끔하게.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정말 뜨거운 여름에는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이열치열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더운 날에 오히려 더운 음식으로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따끈따끈한 겨울 별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을 달래줄 겨울 별미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컷!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僕は 요리, 오카다와 오카시. 오카시, 얘기했죠. 요리쇼ですか? 오! 来ました, 来ました. 아, 이랬어. 네, 아,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둘. 면 요리 대결 제 2탄입니다. 짜장, 짬뽕 대결, 문자케. 이 한국인들은 늘 또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빔과 국물 요리의 대결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식탁에 달콤한 맛입니다. 자, 그럼 이번 면 요리 기획을 달콤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마무리할 디저트. 맛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면 요리는 정말 많아서 어떤 걸 해야 되나. 한복면에 뭐 잔치국수도 있고 많은데 다 피디님도 나가시면 가서 다 라면 끊임없어요. 라면 좋은 것 같은데요. 야 우리 마스터 오카다 사람도 이번에는 이제 요리도 잘하니까 내가 봤을 때 한번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어떨까요? 야, 그래, 맛있어요? 좀!
미안해요. 제가 봤어. 미안해. 이거요? 아이. 아이, 잘하세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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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템프라 코가 나이냐? 나이요. 저도 넣으시오. 넣으시오. 커플. 셋, 둘. 네, 시원하게 즐기는 면요리 정말 다양하죠. 지난번 여름 계절 요리 소개할 때 이 더위를 더운 음식으로 이겨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기계로 뽑는 면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좋지만요. 왠지 이 수타면의 더 쫄깃한 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수타면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수고와 정성이 더해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료들을 갖고 곁들인 면 요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잘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면기행. 유시연의 마테마 플러스 면기행. 다음 이야기. 국수를 먹습니다. 아, 저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께 모두 맛있는 한국의 국수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자, 대표적인 면 요리. 정성하게 나오시면 있을 때, 그냥 최고의 맛을 주지 않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네. 셋, 둘. 와, 정말 두 분 감사하시고 밀초월장하는 두 분의 모습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러다 정말 두 분 한국 요리의 전문가 되셨어요. 매운맛으로 시작된 여정이 한국의 사계절을 거쳐 면 요리. 와, 엄마 가져와. 이거랑 같은 일입니다. 자, 대결과가 어떨지 저 역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장면일까요? 짬뽕일까요? 지금까지 유시원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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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두껍지만 맛집을 하나를 못 가서 아우, 여전 예쁘네. 우리 밑에 스튜디오에서 바로 옆에. 나 이제 다 끝났어. 너 여기 쓰는 거야? 아니 이제 나도 끝나서 온 거야. 어. 그래? 뭐 한 건데? 아, 난 뭐 이렇게 뭐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요? 그게 막 아, 일본에 뭐 나가는 거야. 아, 오래가시마스. 땡큐 데스까? 예. 이마 난지 데스까? 너무 오래된 우리 친한 친구입니다. 항상. 예, 좋은 일 많이 데스까?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너는 어떤 요리를 좋아하세요? 요리 중에. 요리, 일본 그 오코노미야끼. 아, 오코노미야끼. 네. 타코야끼. 타코야끼. 스시. 누나 다 얘기하는 음식. 오이시요. 오이시. 아, 그 다음에 나또. 아, 나또. 나또 먹어요? 네, 나또 먹지. 오이시. 오이시. 어쨌든 누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사요나라. 사요나라. 아, 나도 일본에서 호텔리아 나오는데. 아, 진짜? 인사 한번 해. 하지마시대. 아, 허정 데스. I love you. Bye.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